러블리즈가 이번 앨범을 통해서 저는 러블리즈라는 이름을 정말 알리고 싶은 게 가장 큰 목표이고요. 그래서 정말 더 오랜 시간 동안 활동을 하고 싶고 또 많이 계시는 팬분들하고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이제 곧 봄이 다가오잖아요. 그래서 봄의 시작을 저희 러블리즈와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저희가 새롭게 또 변신을 했어요. 그 색다른 매력의 러블리즈에 빠지실 준비가 되셨는지 라고 물어보는 타이틀입니다. 네. 일렉트릭 사운드, 일렉트로닉 사운드의 곡이라서 약간 또 다른 이제 러블리즈의 새콤달콤하고 통통 튀는 매력을 이제 가미하고 이제 기존의 러블리즈의 러블리함을 유지하되 이제 음악적으로 레트로한 멜로디나 이제 가사가 이제 너무 귀엽게 들어간 곡이에요. 그래서 한번 들으시면 저절로 와우 할 만한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. 안무 연습 도중에 발목을 좀 심하게 접질르는 바람에 지금 단기 부스를 하고 있고요. 저희 무대를 오래 기다려주신 팬분들께 좋은 무대 보여드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고 언니들한테도 같이 하지 못한 굉장히 큰 미안함이 있고요. 주변에서 많이 응원을 해주셔서 지금 발목 치료하는 거에 집중하며 지내고 있습니다.